요즘 패션쇼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 모델인데요. 지난 주말 한 스포츠 의류업체에서 연 이 패션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빈, 노홍철, 이현씨 등이 모델이 됐고 축하 무대도 아주 화려했다고 하는데요. 시끌벅적했던 패션쇼 무대의 앞과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스타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패션쇼. 무대에 서는 이들도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하는 그 순간. 오늘 유난히 바빠 보이는 한 여자, 빈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전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모델로서도 무대에 서고요, MC도 보고요, 노래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제일 정신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선 오늘 행사에 사회를 맡은 빈. 무대 체크부터 해보는데요. 네, 그게 두 번째. 네, 처음이에요. 긴장돼요. 패션쇼 동네. 순조로운 출발. 진행 상대는 개성 넘치는 탤런트 이현이 맡았습니다. 둘은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사실 내심 굉장히 설레이면서 이제 또 오랜만에 봬요. 여정이 또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오늘 정말 예감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패션 모델. 평소 춤 실력은 많이 보여줬지만 워킹은 처음이라는 빈. 각오도 아주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보통 모델들 이렇게 캐터크라고 이렇게 살짝 통통통 걷잖아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저는 그냥 섹시 워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이 정도? 와이트 스타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 이거요? 이거 제가 미션인가요? 미션입니다. 성공하면 뭐... 상품? 기다려봐요. 뭔가 있을까요? 참 어거지 PD님. 예, 좋습니다. 자, 과연 빈, YTN 스타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런, 미션을 잊어버린 빈. 당연히 선물은 없습니다. 파트너 이현도 깜찍한 포즈를 선보이고 패션쇼 현장에서 만난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 바로 노홍철인데요. 역시 노홍철다운 포즈를 선보입니다. 누나 오셨네. 야, 일단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전 미쳐요. 오늘 한번 미칠 뻔했고요. 야, 이 모델 정말 매력 있네 이 직업. 나 이제 모델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정식으로 해. 앞으로 계속. 네. 그럼요. 자신감 100배인 노홍철. 팬들의 환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옷을 집어던진 후 표정은 의기양양하지만 마음 속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정교육을 받은 만큼 베풀려고 해서 제가 나갔는데 또, 예, 또 어울리지 않게 환호를 많이 해주셔서 옷을 벗어서 던졌어요. 이거 저한테 계산하라고 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예. 관계자들께서 좋아했지 인상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를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함께 모델로 무대에선 노홍철, 이현과 함께 피날레를 장식한 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빈, YTN 스타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패션쇼에 이어 특별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휘성, 원타임, 클래지콰이 등의 무대가 이어지고 장우혁의 화려한 댄스가 펼쳐집니다. 장우혁은 최근 빈과의 핑크빛 열애설로 장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었죠. 굉장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똑똑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형동생 사이입니다. 정말 형동생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좋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막 이런 거라도 하고 싶어요, 사실. 정말 아니고요.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봐왔던 선배님이기 때문에 지금 더 저를 잘 챙겨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형동생이에요. 드디어 가수 빈의 무대. 무대 뒤에 바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빈은 또 최선을 다해 섹시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무대입니다. 사회자로서 마무리 멘트까지 마치고 드디어 모든 일정이 끝나는 시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막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지금. 가수하고 모델하고 MC하고 어떤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쉽고. 오늘 처음 해본 모델도 굉장히 괜찮았던 게 되게 스릴 있고요.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워킹을 할지 그런 고민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 되면 또 한번 써보고 싶어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 대한민국이 좁다하며 오늘도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빈.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